안녕하세요. 여행지기 태준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공산성에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에 왔습니다. 이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서루 입구 비석군이라고 합니다. 금서루 비석군. 공주 공산성 여기 안내가 됐습니다. 여기가 백제가 서울 한성에서 응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 이후 응진 도성 안에 있었던 왕성이라고 합니다. 사적 제12호고요. 이렇게 가까이 공산성이 보입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공산성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성 금서루라고 하네요. 이렇게 여기서 올라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벽화처럼도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공산성 금서루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가면 진남루, 여기 직진하면 공북로, 또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공산정이라고 있습니다. 통과를 해서 이렇게 금서루입니다. 금서루를 지나서 쌍수정 가는 길로 가다 보면 이렇게 시원한 그늘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산성 백제 왕성 차응고 유적이라고 합니다. 공산성 내에서 조사된 백제 왕성의 창고 유적이라고 하네요. 네, 공산성 성곽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이 성의 길이는 총 2.660m라고 하네요. 그 토성은 735m, 석성은 1925m라고 합니다. 여기는 공산성 임유각지라고 합니다. 임유각지는 백제 제24대 동성왕 22년에 세운 임유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성을 따라서 좀 걸어갑니다. 오다 보면 공주 옥류동 응계골 유적이라고, 옥류동은 응계골은 공산성 사적 제12호와 옥녀 봉성 충청남도 기념물 제99호 사이에는 골짜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응계골 역사공원 450m, 이쪽에서 들어가면 450m에 가면 응계골 역사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가 광복루고요. 광복루에서 요 바라본 금강입니다. 금강이고 또 저기 보이는 이제 공주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산성 명국 삼장비인데요. 그 유형문화재 제36호고 명국 삼장비는 정유 재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8년 선조 31회 명나라의 새 장수 이공 임제 남방위가 외군에게 피해를 많이 받은 공주에 들어와 머물면서 주민들을 보호한 업적을 기린 송덕비라고 합니다. 여기는 공산석 임유각이라는데요. 임유각은 백제 제24대 동성왕 제22년에 왕궁의 동쪽에 지은 누각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15m에 이르는 건물과 왕과 신하들이 연회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공산성 왕궁 관련 유적지라고 합니다. 공복루 남쪽의 넓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백제시대 대규모 왕궁 관련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설명 그림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주변이
왕궁 관련 유적이라 유적지라고 합니다. 유적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 관련 유적지를 따라서 또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금강철교 전체 모습입니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보이는 데가 메프서고요. 저쪽으로 길 따라서 쭉 올라와서 저기 금서루가 보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호수. 다 돌로 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